이번 할로윈 때 코스프레 뭐 할지 정했어? 아니, 난 뭐 할지 모르겠어. 앨리스 코스프레 할까? 넌 뭐 할 거야? 난 정했어. 나는 바니걸 할 거야. 우리 처음 하는 코스프레니까 이쁘게 하고 만나자. 성아야, 뭐해? 어서 나와, 밥 먹게. 엄마, 왜 방문을 열어? 너 옷이 그게 뭐야? 그런 옷 어디서 샀어? 아, 엄마, 통화 중인데 왜 들어와? 민지야, 나 전화 끊을게. 엄마, 어때? 이거 바니가 코스프레 한 거야. 어머어머, 미쳤어, 미쳤어. 학생이 무슨 그런 걸 입고 코스프레를 한다고 그래? 정민아, 여기 와서 성아 옷 좀 봐라. 헐, 야, 이성아, 너 옷이 그게 뭐야? 설마 할로윈 코스프레 한 거야? 아, 왜? 나 이번에 친구들이랑 할로윈 코스프레 하기로 했다고. 야, 외국인 축제인데 왜 너가 더 신나 있어? 코스프레 하는 건 좋은데 그 옷은 정말 아니다. 정민아, 너가 성아 코스프레 해줘라. 넌 그래도 메이크업과 다니잖아. 그래, 언니가 대학생 메이크업과로서 너를 할로윈 최고의 미녀로 만들어주마. 후, 힘들었다. 야, 언니 땀까지 흘리면서 코스프레 해줬으니 너 나중에 새로 산 운동화 빌려줘야 한다. 어때? 만족하지? 이게 뭐야 언니, 완전 못생겨졌잖아. 야, 진정한 코스프레 변장해줬더니 이게. 고맙단 말 안 하고 승질이야. 아, 알았어, 고마워 언니. 이러고 정말 나가라고? 그래, 이렇게 나가면 너 인기 폭발한다. 언니한테 고맙다 느낄 거야. 엄마, 이거 봐. 언니가 나 이렇게 만들어놨어. 어머, 깜짝아. 요리하다가 깜짝 놀랐잖니. 엄마가 더 무서워. 칼 들고 있으니까 그거 좀 내려줘. 어머, 진짜 뱀파이어 같네. 정민아, 우리 딸 분장 너무 잘해줬다. 그치, 엄마? 거봐, 성아야. 언니가 뭐라 그랬어? 엄마도 분장 엄청 잘했다 그러잖아. 오늘은 할로윈데이 기념해서 엄마가 특별 요리 만들었다. 백설기 청국장 호박파이랑 커피 계란말이 만들었어. 어때? 맛있겠지? 여보, 나왔어. 으아! 귀신이다! 어, 여보, 뭘 놀래? 나 귀신 분장한 거 아니거든? 어서 손발 씻고 자리에 앉아요. 휴, 간 떨어질 뻔했네. 휴, 다 했다. 야, 언니가 진짜 고생해서 너 분장해준 거니까 오늘 즐겁게 할렘 보내고 와, 알았지? 응, 고마워 언니. 나 갈게. 이따 전화할게. 이러고 할로윈을 보낼 순 없지. 다시 화장하고 바니걸로 갈아입어야겠어. 야, 성아야, 너 오늘 엄청 예쁘다. 사람들이 다 너만 쳐다봐. 오늘 바니가 코스프레 하기 잘했다니까. 이쁜 건 다 알아가지고. 성아는 잘 놀고 있으려나? 헐, 엄마! 미친! 이성아, 이거 내가 해준 분장도 지우고 바니걸 입고 돌아다니고 있어! 페북에 떴어, 이거 봐! 어머, 이거 진짜 미쳤나? 에버랜드에서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야? 내가 진짜 이거 잡으러 간다! 야, 이성아! 엄마! 언니까지? 너 어서 집으로 가자! 누가 이러고 돌아다니래, 창피하게, 정말! 엄마 동네 망신 다 시켜! 이성아, 넌 이제 집에 가면 엄마한테 죽었다. 그날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고 다신 코스프레 안 해요. 그 이후로 저는 할로윈 때 코스프레를 안 하고 집에서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.